지금도 이수빈 선수가 머리로 떨어뜨려졌고 위험지역까지 올라가 봤던 서울시청이었습니다. 이 경기 변화를 가져갈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소희가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코너킥 길게 박세라 헤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박사쪽 들어갑니다. 아 여기서 선제골을 서울시청이 기록합니다. 아 홈팀 서울시청이 이수빈의 선제골로 먼저 앞서갑니다. 아 확실히 코너킥에서 변수를 만들어냈던 서울시청이었어요. 이 헤딩으로 떨어뜨려준 공이 이수빈 선수와 함께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은 윤영골 골키퍼도 막아낼 수가 없는 골이었어요. 서울시청의 18번 이수빈 선수가 팀의 첫 골을 성공시킵니다. 아스나가 직접 치고 올라갑니다. 오른쪽 박세라에게 뒷공간 패스 수비 헤더 경합 나희 이겨냈고 오른쪽 열어줬습니다. 경주한 수원 나희에게 박스 안쪽 나희 공간 있어요. 나희 안쪽으로 접어놓고 나희 왼발 들어갑니다. 동점골 기록합니다. 나희 두 경기 연속골을 기록합니다. 이제 스코어는 1-1. 아 확실히 저렇게 나희에게 공간을 내주면 나희는 스스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선수예요. 경주원선의 15번 나희 선수가 첫 골을 기록합니다. 네, 나희 선수가 벤츠를 향해 세리머니도 한번 보여줬고요. 이번에 서울시청 역습으로 올라갑니다. 중앙에서 줄 곳을 찾고 있는데요. 오른쪽 열어줬습니다.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데 오른쪽 측면에서 뒤로 빼줬고 바로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헤더 높게 뜬 공 유니선 내줬고 여기서 오 슛 골 다시 앞서갑니다. 서울시청 스코어 2-1. 아 후반전에 서울시청이 먼저 골을 기록합니다. 아 이게 중앙에서 높게 뜬 공을 집중력을 발휘해서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7번 김소희 선수가 팀의 두 번째 골을 성공시킵니다. 아 김소희 선수가 첫 번째 슈팅은 수비에게 막혔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집중력을 발휘해서 왼발로 잘 밀어 넣었어요. 이렇게 되면 송주희 감독은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죠. 굴절됐는데요. 중앙으로 나희 강하게 붙어줬습니다. 나희 다시 박예은 박스 안쪽에 선수 많습니다. 여민지 쪽 서현숙 헤더 나희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 멀티골 나희. 아 확실히 나희가 팀을 구해내고 있어요. 오늘 경기 두 골째. 그리고 오늘 두 골을 추가하면서 본인의 시즌 4호 골을 기록합니다. 경주원선 15번 나희 선수가 팀의 두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나희에게 이렇게 공간을 주면은 바로 또 날카로운 슈팅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다시 경기 원점이 됩니다. 오늘 골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는 양팀 간의 경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대로 경기가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지는 않습니다.